잡았습니다. 아이고, 조그만해, 조그매.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2019년 첫 낚시를 꽝을 치는 바람에 여러분들 실망 많이 하셨죠? 네, 저도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수하러 또다시 동해바다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고성의 아야진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자 빨간 등대가 있는 큰 방파제에 나와 있고요. 아, 지금 내항 쪽으로 원투 낚시 한 대를 던져 놨습니다. 같이 온 친구놈은 뭐 하나 꼭 잡겠다고 쌍포를 날려 놨고요. 낚시 가게에서 지렁이 사면서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고기가 그래도 조금 나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렁이 팔라고 저한테 뻥친 건지. 그리고 저기 있는 저놈은 제 친구놈인데 저놈은 저보다 더 초짜입니다. 또 오늘도 불가사리 파티하고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미치겠네요. 근데 이놈을 오늘 씹어 먹어야지 그냥. 저놈이 아까 제 가방에다 오줌 싸고 도망간 놈이에요. 일로와. 아까 오줌 싸고 도망갔지? 낚시하러 왔니? 오늘 고기가 안 잡혀. 그냥 가 집에. 어! 친구놈이 왔나봐요! 어! 잡힌다니까는 어떡할 거야 이거? 오! 놔줘야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오! 야, 야, 이런 씨. 야, 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읍네. 으아, 으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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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걸렸어. 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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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으이. 아이씨, 없어. 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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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왔어! 아, 아, 미치겠네. 어, 입질은 정말 많은데, 고기들이 조그만지, 어, 바늘을 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씨. 자, 아이고, 조그만해, 조그매. 쥐놀래미네? 아. 진짜. 아, 해보세요. 에, 요거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역시. 아이진항은 소문대로 레밀레미 놀레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 조그만 놀레미들 입질이 아주 많습니다. 네, 지금은 쏙 들어갔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많았어요. 레밀레미 놀레미 레밀레미 놀레미. 오늘 12시 지나면 기온이 조금 올라가 갖고 따뜻하다고 했는데 이 기상청 그래도 오늘 꽝 안 쳐 갖고 다행입니다. 입질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이 한겨울에 입질 받은 것만 해도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야진에 있는 고기는 다 잡은 것 같아요. 더 이상 고기가 안 나오네요. 예, 네, 포...
포인트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야진항에서 지금 속초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보이나? 안 보이나? 여기 지금 치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물로 확 뜨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생겼어요. 겨울엔 역시 안 나오나 봐요. 뭔 쓰레기가 올라오나 이렇게 무겁냐. 사리사리 불가사리가. 아유, 징글징글하다 아주 그냥. 포인트 소개를 그냥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요번에 새로 진 관광 유람선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크루즈 터미널이 있죠. 낚시하기는 편하게 돼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차를 바로 대놓고 장비를 꺼내고 바로 던지면 되니까. 그리고 화장실은 새로 만든 화장실이 저 뒤에 가면 깨끗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묵직한 것이 대왕 불가사리가. 이 불가사리는 집에 갖고 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뻥이요. 아무래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입질이 요만큼도 없네요. 포인트 소개를 해드린 걸로 만족을 하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다시 복수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